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.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. 相信 主 耶稣 就是我们 永恒 盼望 当我走上这条 耶稣的道路 依靠世界中 就是徒劳役 凡事刚 안녕하세요, 여러분. 김 작가입니다. 너무 또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. 정말 이제 봄이에요. 출퇴근할 때 벚꽃 피어있어서 막 출근하자마자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그런 시절이 왔습니다. 어디론가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코로나 때문에 또 벚꽃 구경도 하시기 조금 엄두 안 나시죠. 그리고 또 자제도 해야 되고요. 차로 이렇게 감상하고 지나가는 것도 힐링이 되더라고요. 요즘은 정말 특별하게 기분 좋은 일이 있거나 막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. 근데 항상 기대합니다. 댓글들이 가끔 올라오잖아요. 그럼 시간 날 때 사실 다 읽거든요. 작가 영상 언제 올라오나 또 언제 보나 그런 기다리시는 댓글도 있고 근데 요즘 조금 마음이 그런 게 제가 어떤 여건이 돼가지고 촬영을 잘 해가지고 올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조금
네, 안타깝고 그러네요. 제가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. 아니면 제가 두 명이면 좋겠어. 두 명이면은 한 사람은 계속 이 촬영을 시키고 한 사람은 가서 일을 하라고 하고 싶네요. 아, 생각해보니까 두 명이 아니고 한 10명쯤 있으면 더 편하겠구나. 자, 항상 걱정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김 작가는 영상을 잘 올리진 않지만 포기하진 않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한테 자주자주 인사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너무 좋겠어요. 또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요. 코로나 조심하시고, 김 작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커뮤니티에 남겨주세요. 아, 메일 보내셔도 돼요. 제가 뜬금없이 메일 또 답장을 또 잘하는 아이라서. 메일 주시면 또 알아요. 기분 좋은 소식이 날아갈지도. 여러분 보고 싶고요. 항상 감사합니다.